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본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제도를 보면 불합리한 것들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반대되지 않는 어떤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사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완드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완은 곧 오이케타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집의 것으로서 가정에 속한 하인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사회적 신분으로서 천한 종과는 다른 의미의 가족의 인원으로서 종속된 자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한 종보다는 좀 우리가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며 그랬어요. 범사에 두려워한다. 두려워함으로 해당하는 헬라고 그 포보라고 하는 말은요, 존경심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는 형벌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의 권위를 중시해야 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그때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순종했지만 현재도 순종하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순종하고 또 기분이 안 좋으면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이잖아요.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순종하라. 그래서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까다로운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토이스, 스쿨리오이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뒤틀린 자. 우리가 볼 때에도 야, 저 사람은 진짜 인격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다 마이너스야, 진짜 너무너무해. 그런 사람에게도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불평과 불만이 많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산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이제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거기서 이제 인내의 훈련을 받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름다움도 훈련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종이 주인에게 당연히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을 하라. 그런데 종이 주인을 어떤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처럼 종이 주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그것이 곧 진정한 순종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산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부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됐고 무진 고통을 당하셔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셨고, 그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결과를 그 우리에게 주어줬고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이라는 거죠. 종은 주인의 말에 죽도록 순종하게 되어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충성된 종인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어디 다니든지 우리가 내 주인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보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19절 20절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한 가지는 부당한 고난과 죄로 인한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뭐예요?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누구 때문에 그 고난을 받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주님 앞에 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소멸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부당한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부당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뭐 누구를 가리켜?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켭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항의를 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불평하든지 그러지 않았다는 말이죠. 대려 이 고난은 이 부당한 고난을 다 수용했을 때에 그 수용함이 예수님 앞에 너무 아름다움으로 승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뭐가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억울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구약시대에 누구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에도 말했던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아, 저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잖아요. 루벤 형이 죽이라고 했던 그 요셉의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웅덩이에 집어넣는데 그 웅덩이에 집어넣고 보니까 거기엔 물이 없었다라는 거죠. 또한 거기서 그 이제 있었을 때 그 유다가 저 먼 길을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야 우리 이러지 말고 형들 동생들아 우리 자 요셉을 저기다 팔아버리자. 그리고 좀 돈으로 받으면 안 되겠니? 돈 받으면 좋잖아. 그래서 은 20을 주고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다 주관하셔서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요셉은 보디반의 장군의 집에 가서 이제 종사를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옥에 갇혔을 때 그는 옥에 왜 나를 이렇게 옥에 가둡니까?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은 뭐냐면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옥에 들어갔을 때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명령했어요. 뭐라고 명령했느냐? 요셉에게 이 모든 재반 모든 것들을 맡겨라 라고 하는 생각을 준 거죠. 그래서 요셉이 가정총리에서 이제 옥의 총리로 바뀌잖아요. 거기서 많은 죄수들을 다스리고 죄수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 물품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쓰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술맡은 간과 떡맡은 간을 만나서 그들이 꿈을 꾸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바로 왕이 또 꿈을 꾸게 되고 그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된 상태에서 요셉을 생각하게 되고, 요셉이 이제 바로 왕에 가게 되고 바로 왕 앞에 선 요셉이 이제 바로 왕의 꿈을 듣고 그리고 이것은 이런 꿈입니다라고 해석을 해줬을 때, 야 네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바로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이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은 그렇게 억울한 부당한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원망하지 않고 오직 그 순리에 따라 그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곧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이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게 되죠? 야곱의 식구들을 구원하게 되고, 거기서 또 살면서 많은 또 부흥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애굽의 그 애굽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탈출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는 것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그때 더 억울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적인 또 감정이 더 폭이 깊을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의 그 고통과 어려움은 더 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슬픔을 참으면 그래서 참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름다우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를 보실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20절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매를 징계를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받는 것과는 전혀 양상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죄가 있어 매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아야 돼요. 뭐 참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근신하며 회개하며 참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또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선을 행하면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요 은근히 마음에서 기쁨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의의 고난이구나. 이게 주를 믿음으로 오는 고난이구나. 아, 이것이 뭐냐? 곧 진정한 내가 예수쟁이가 됐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을 때 대려 우리 마음속에 더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선을 행함이잖아요. 그죠? 그게 또 고난이었고. 그러나 주님은 참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참았고요. 우리 때문에 참았고 그의 은혜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든 당할 때에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죄가 있어 매를 맞아도 우리는 참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보니까 뭐라고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곧 주님의 그 삶을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은 곧 뭐냐 빛의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죠. 이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고 요셉이 살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은 본래 구원에 초대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온 초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때문에 그 거룩한 길을 포기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하며 또한 우왕좌왕하며 좌우나우나 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또한 여러 가지의 그 시험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어떤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부당한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내 죄로 인하여 또한 매를 맞고 우리가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했냐?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끝까지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기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도 보면 다 이런 과정을 겪어왔고 이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삶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시험들지 아니하고 잘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면서 승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승리의 그 대가는 그들에게 상당한 축복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22절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과 23절은 예수님께서 처해 있는 고난 가운데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욕을 당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말하고 있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에 붙게 돌아가실 때에 로마 군병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데려와 봐라. 그렇게. 야, 엘리야가 오는가, 구원을 하러 오는가 보자. 그리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나 너는 네 죄 때문에 네가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못 오겠습니까? 얼마나 욕했습니까? 뺨을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그렇죠, 채찍으로 또한 때리기도 하고,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고초를 당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입을 벌리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입을 꽉 다물고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순환을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죄인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떤 죄를 졌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너는 혼나야 돼. 그러면 그냥 혼나면 되는데, 그죠? 그냥 앙당거리고 계속 그리봐요. 그러면 더 맞잖아요. 그러잖아요. 안 그랬다 그러고 분명히 한 걸 뻔히 암에도 불구하고 안 그랬다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또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그럴 때 또 막 앙당거릴 때 여러분 얼마나 매를 더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한마디 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부모님도 그럴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럴 겁니다. 그런데 계속 조금만 되면 매만 더 맞는 거죠. 뭐.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이제 죄의 대가를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또한 그러잖아요. 죄인들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잖아요. 이 사람 이랬대 저랬대 많은 사람들의 또 입에 오르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죄인은 그 욕을 당하는 것이 또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며, 왜 그러냐? 욕한들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욕한들 뭐예요? 여러분 죄만 짓잖아요. 그렇죠? 우리 입만 더러워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죄인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죄인의 신분으로서 죄의 대가를 치르다 하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대가도 치르어야 되겠지만 인격적인 어떤 모독도 많이 당하는 것만이 사실이라는 거죠. 실제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또한 우리가 그 뉴스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뉴스가 나올 때 아, 저 못된 놈 막 그러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죄인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욕을 해도 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 네. 그 욕을 누가 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 왜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욕을 다 당해야 되고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수모를 당해야 되고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만큼 무시를 당해야 되고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대신 당했느냐? 예수님이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막 해명하려고 그러고요. 변명하려고 그러고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입을 다물고 그 모든 그들의 모든 행동을 누구에게 맡겼다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께 맡겼다라는 말이죠. 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A라고 한 사람과 B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싸움을 했어요. 근데 A라고 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막 말을 합니다. 그죠? 또 B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말을 합니다.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을 말을 듣기 이전에 A라고 하는 사람만 맞으면 B라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말을 들어보니까 또 A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어봐야 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또 A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고 B라는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판단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그들의 행위, 그들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겨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더 억울할 수밖에 없고 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음이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험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험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랬죠. 우리가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런 시에 있다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지 않을 수도 있다. 내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고 또한 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내가 그것의 감정을 우리가 추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그죠?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 막 없는 것을 더해서 막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이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와 모든 것들을 아버지한테 맡겨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한테 맡겨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직원 일을 하다가 나갔어요. 근데 그 주인은 그에게 되게 잘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만둘 때도 혹시 내가 일이 없으면 다시 나를 받아줄 수 있습니까? 예, 받아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좀 몸도 안 좋고 그 다음에 가정도 안 좋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을 시켰는데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퇴직을 하고 나갔대요.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대요. 찾아왔더래요. 노동청에 신고를 해버렸더래요. 이게 뭔 일이야? 그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때문에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은혜를 뭘로 갚아요? 원수로 갚는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가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맡기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맞아요. 그래야 되겠죠. 뭐. 그렇잖아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안 되잖아요. 또 계약서나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내밀면 그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만일에 어떤 그 사건이 있을 때 계약서가 있다면서요. 그 계약서를 가지고 법적인 싸움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건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산악간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마음의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부서져 버리게 되고요. 여기서 오는 그 멘탈이라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 주님 앞에 최고 범죄를 많이 하더라고 보면. 그런데 주님은 범죄 않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또한 그들이 자기에게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자신은 죄인이니까. 죄인은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되고 죄인은 이렇게 욕을 당해야 돼요. 당해야 되고 또한 위협을 받아야 되고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모를 다 주님이 당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그들의 행위는 누구에게 맡겼다라는 거, 아버지 앞에 맡겼다라는 걸 믿지 마시고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런 부당한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자.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뭐 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라는 거. 사실 이렇게 억울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4절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담을 입었나니 그랬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박혀 죽어야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줄을 믿습니다. 아까 22절과 23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됐느냐? 그 이유는 우리 때문에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죄인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축복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귀의 자식이요 또한 외인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되고 있잖아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왔다라는 말이에요. 돌아왔다라는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주여 성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된 것은, 우리가 또한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또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또한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가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곧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나무에서 친히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강요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런 말이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고 요한복음 10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뭐합니까?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우리가 죄와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었고요. 또한 그뿐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사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3절 4절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죄로 오는 질병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 삶에 영향을 주며 그걸로 인하여 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아셨기 때문에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해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병자들이 만나는 그 예수님께 다윗하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의 이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들의 질병들이 치료가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또한 귀신에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게 되고 그 문둥병자가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 그죠? 또한 우리가 그 중풍병자가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또한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초와 여러분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 내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래서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고 믿었다가 떠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고요. 그죠? 영생의 길을 잃어버렸고요. 축복의 길을 잃어버렸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양들을 다시 찾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러잖아요.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드라크마를 통해서 비교를 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찾을래 말래 다 찾나 보지. 왜 내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찾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에 이제 응답하셔서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의 너희 영혼의 목자가 되었다 그러겠어요. 우리 영혼의 목자.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양은요 비참합니다. 처참합니다. 뭐가 비참하고 뭐가 처참해요? 양무리에서 떠난 양은 사나운 짐승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삼킬자를 찾으러 다닌다는데 그 삼킬자가 누구냐?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아버지를 떠난 자, 그죠? 믿지 않는 자, 타락한 자 이런 사람들을 사단은 찾으러 다니면서 아주 더 죄를 지켜 만들고 죄를 더 죽이게 하는 사람이 죽이게 하는 것들이 누구냐? 이 마귀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말하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자의 이제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목자를 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목자의 역할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창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가 목자로서 양들을 이끌어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양들에게 좋은 것을 먹일까? 또 어떻게 하면 그 물을 잘 먹게 해서 그래서 저들이 양양분이 풍성하게 또 그래서 뭐 털도 좋고 또한 젖도 잘 나오고 고기도 좋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 고민을 많이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이쪽으로 양을 쫓아 그 끌고 다니고 저쪽으로 끌고 다니면서 그래서 누구의 심정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푸른 창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이제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나를 따라오라.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 영혼의 감독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참 요즘 제가 은혜 받는 게 그거예요. 너의 영혼의 목자와 너의 영혼의 감독 되신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 나는 나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내 지금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려있는지 아니면 내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또 왜 이런 상황이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내 속에 숨어있는 것 나도 모르는 그 상황들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거고 그리고 그것을 또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또 경계하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시고 또 보완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병든 영혼들을 이끌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한 병든 그 영혼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요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혼의 감독자가 되어서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죠? 우리가 영양실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 잘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또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병든 포도나무를 농부이기 때문에 잘 치료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축복으로 우리를 이 축복의 그 동산으로 또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래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더 우리를 아주 좋은 그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목가로 인도하셔서 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